기울은 거니까 기울은 형세라고도 볼 수 있고 한창 때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그건 그렇게 만만하게 일률적으로 한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그 두 가지로만 또 보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일단은 주역이라는 것이 팔, 괴를 위아래로 겹쳐서 놓는 것이기 때문에 위아래 괴의 성질이라든가 위아래 괴에다가 각각 어떤 것을 걸어볼 수 있는가를 터득하지 않으면은 주역괴를 앞만 들여다봐도 이건 운문장려입니다. 깜깜봉사죠. 그러니까 물상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해를 하시고 계신 겁니다. 물상이다라고. 전 강의에서 간단히 말씀드렸듯이 상경에 30괴가 있습니다. 상경은 하늘이 겹쳐진 건위천괴. 그 날부터 시작 건위천. 하늘이 두 개 위아래로 겹쳐진 건위천을 첫 괴로 해서 땅이 두 개 겹쳐진 곤이지께라고 합니다. 중곤지라고도 하고 곤이지라고 중곤지 요게 두 번째 괴입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쭉 끝나기는 감리 불이 두 개 겹쳐진 괴하고 물이 두 개 겹쳐진 괴 하늘 땅 물 불이라는 사정괴 이것이 처음과 끝을 장식을 합니다. 하늘 땅 그 다음에 상경의 맨 마지막은 물이 위아래로 겹쳐진 그 다음에 불이 위아래로 겹쳐진 괴입니다. 하경은 택산함괴라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택산함 못이 위에 있고 산이 밑에 있는 괴입니다. 위에 택이니까 못이니까 택이라고 이제 쓰죠. 택산 괴 이름은 이 괴는 함괴입니다. 함 이라는 것은 우리가 감응한다는 감자와 뜻이 같습니다. 느끼는 것, 감응하는 것. 이건 뭡니까? 나이로 따지면 이건 무슨 사람으로 따지면 어떤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젊은 남자, 늙은 남자, 늙은 여자 뭐 그중에 뭡니까? 젊은 남자, 젊은 여자입니다. 이건요? 젊은 남자입니다. 아래 주역의 하경, 아래 경은 젊은 남자와 젊은 여자의 감흥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상경은 우주자연 하늘과 땅으로부터 열렸어요. 상경은 하경은 젊은 남자와 젊은 여자의 감흥 여기서 시작을 해서 그래서 이게 이 괴를 나중에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재밌어요. 여기에 대한 설명은 엄지 발가락에 감흥한다. 여기는 종아리에 감흥한다. 여기는 허벅다리에 감흥한다. 싹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는 뭐 여기는 뭐 안 가르쳐 드리겠어요. 그런데 뭐 그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렇게 쭉 그래서 나중에 함기 보엽설려 뭐 여기에 광대뼈 여기에 감흥하고 이렇게 쭉 올라갑니다. 그런데 하여튼 이런 식으로 엄지 발가락부터 시작해서 쭉 어떤 감흥이 올라가는 그런 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택산 함께는 많은 설명에서 젊은 남자와 젊은 여자 사이 어떤 감흥.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상경은 자연의 하늘과 땅으로부터 쭉 열려서 물과 불로 이렇게 끝나는 괴라면은 하경은 인간의 어떤 젊은 남자와 젊은 여자를 감흥하는 함께로부터 시작해서 맨 마지막 두 괴는 수화기재하고 화수미재괴입니다. 이제 괴의 배열을 제가 대충은 설명해서 괴의 배열이 갖는 의미도 주역에서 이제 간단히 여러분들이 의미를 조금은 이해를 해야 되니까요. 뭐냐면은 수화기재가 끝에서 두 번째 괴입니다. 수화기재. 수가 위에 있고 화가 밑에 있는 괴입니다. 수화기재괴라고 합니다. 이건 수, 이건 화. 그래서 괴의 이름은 기재괴입니다. 기재라고 부릅니다. 결제한다는, 해결한다는 기재. 요 괴는 주역에서 보면 가장 완성되고 정돈된 괴입니다. 자, 이 이제 부호를 뜯어보는 연습을 좀 한번 해보세요. 저 수화 기재괴를 보고 저게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 한번 상상들을 이제 해보세요. 이 상상력의 발휘는 주역을 공부하는 가장 첫걸음입니다. 상상력 없는 분들은 강의 듣지 마세요. 들어야 소용이 없어요. 이거 택도 없는 소리예요, 정말로. 상상력, 이 부호를 보고 상상력을 발동해 보셔야 됩니다. 자, 몇 가지 특징을 바로 잡아낼 수가 있죠.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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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과 음이 번갈아가며 쫙 섞인 괴입니다. 이런 괴는 두 개밖에 없습니다.
주역에 바로 주역의 맨 마지막 괴가 이렇게 양음이 번갈아 가며 있습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 괴는 요거를 홀딱 뒤집은 거죠. 화수미제입니다. 화가 위에 있고 수가 밑에 있는 괴입니다. 화수미지. 요건 기재가 아니라 화수고 미제입니다. 미제. 똑바로 안 써서 죄송합니다만 이렇게 바뀔 수가 없습니다. 옆에서 쓰니까. 미제괴라고 합니다. 이게 우리가 저 형사사건에서 미제란 이름 들죠. 영구미제사건. 영구미제사건은 뭐예요? 영구의 미국제가 된 사건이 아니고 영구의 해결 안 된 사건을 영구미제사건이라고 그러죠. 미제 해결이 안 됐단 말입니다. 이 우리가 그렇게 씁니다. 미제는. 그런데 꼭 미제괴에서 따왔는지 몰라도 해결이 안 된 걸 미제라고 하죠. 결제가 안 돼도 미제고. 미제가 이렇게 저 음양이 딱 번갈아 가며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역 괴, 요 모양으로 보면은 맨 마지막 두 개의 괴, 주역 64괴의 그러니까 하경의 마지막 두 괴는 음양이 딱 번갈아 가며 있으면서 아주 정돈된 형태, 딱 안정되고 정돈된 형태를 가졌다는 건 틀림없는데, 그럼 이 둘 중에 어떤 것이 더 안정되고 정돈된 것이냐 하면은 이겁니다. 왜 그러냐? 주역 괴를 해석하는 데는 또 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홀수는 양에 해당하고 짝수는 음에 해당한다고 말씀드렸죠? 왜 그렇다고 말씀드렸어요? 이전 강의 들으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양은 기본적으로 수로 표시하면 3입니다. 왜? 꽉 찼잖아요. 세로 나눴다고 생각. 하나, 둘, 세 토막이 다 있는 거고 음은 하나가 빠졌잖아요. 하나, 둘밖에 없어요. 기본적으로는 그 이 획을 거보면은 음은 둘이고 양은 셋입니다. 홀 짝이 여기서 나눠집니다. 그러면 홀은 음이요, 짝은 양입니다. 그러면 1, 3, 5는 양의 자리고 숫자로 봐서